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진표가 확정이 돼서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아직 뭐 모르는 상황이지만 지금 흘러가는 상황으로 봤을 땐 트럼프가 약간씩 불리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민자들 받아들인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게 저는 뭐 부패라고 보지는 않지만 폐해가 여러 가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뭐 폭도들이 일어나서 이민자법 개정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뭐 백인 아니면 다 쫓아내면서 폭도들이 일어나서 영국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프랑스의 이미지가 상당히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이 한동안은 정말 뭐 미국을 능가하는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의 기운도 서서히 꺾여가고 있고 일본은 뭐 이미 거의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지금 저는 희망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뭐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특히 정치권을 보면 정말로 이게 국민들이 믿고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살수 있을까? 저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이 나라에서 잘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구운 시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연재해도 많았었고요. 또 전쟁이라든지 혁명, 밀란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중국, 우리의 이웃 나라인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물론 제가 2019년도죠.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중국이 몰락의 길, 붕괴가 되고 있다, 붕괴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도 터지기 전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도 달고 그러셨는데 지금 불과 4, 5년 사이에 중국이 완전히 지금 꼬꾸라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장래가 지금 달려있고 또 북한과의 연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중국의 주석, 국가주석인 시진핑, 그리고 그 부인인 펑리위안의 사주를 보면서 일단 중국의 앞으로 미래, 왜냐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 독재 국가고 더군다나 독재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 지도자, 리더 한 사람의 기운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과연 언제까지 이 기운을 이끌어 갈 것인지, 그리고 풍수구운 시대에는 제가 더몇번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기운이 마지막으로 세지는 시기이고, 그래서 여성의 지도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펑리위안과 시진핑 이두 사람 부부의 기운을 보면서, 또 중국이 왜 어떻게 몰락을 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중국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끼친 해악, 피해, 뭐 이런 해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인정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중국과 무슨 연관이 있던지 아니면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지식이 없던지 무지하던지 그런 사람은 제 말에 동조를 안할 것이고요. 그 외의 분들은 거의 다 동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란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사실 한족이 거의 뭐 한족이 90, 한뭐2% 정도 된다고 하죠. 나머지 55개 민족이 한 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한족이 중국 자체를 다스린 적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 한족 출신이니까 지금 약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지는 한 100년 정도가 되고요. 또 1949년에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 정부 수립이 된 거죠. 蒋介石을 쫓아내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약한 75년 됐습니다. 75년 됐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역사를 보면, 한족이 나라를 다스린 게뭐 송나라 때라든지 아니면 명나라 정도, 그 정도죠. 실질적으로 뭐 당나라는 선비족이고, 그리고 또 한나라가 있었겠네요.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지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의 그 연혁이라고 할까요? 300년 이상 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많이 간게한 280년 정도입니다. 당나라가 한 280년 갔고, 청나라, 명나라도 거의 좀 비슷하죠. 거기서 좀몇년 왔다 갔다가 거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라는 1000년, 고구려도 뭐한 600년, 백제도 600년 이상 됐고, 조선도 518년, 고려도 거의 500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훨씬 더 길죠. 그런데 중국은 평균적으로 수많은 왕조가 있었는데, 평균을 따지면 70년 정도 후에 거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게 1949년도니까 75년이 됐죠. 그런데 지금 원래는 중국의 이제 지도자를 보면 모택동, 마오쩌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덩샤오핑, 그리고 장쩌민, 후진타오,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 5대가 시진핑이죠. 습근평 시진핑인데, 이 시진핑의 기운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 보면 뭐 7대 예언서, 10대 예언서, 많은 예언서가 있어요. 무려 2억 7천만 년 전, 2억 7천만 년 전이면 공룡 시대인데, 그 공룡 시대에 있었던 그 바위, 비석이 쪼개진 게 발견이 됐어요. 그걸 장자석이라고 합니다. 장자석은 글자가 숨어 있다 해서 장자석인데, 500년 전에 바위가 쫙 갈라졌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중국 공산당, 망,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망자가 딱 적혀 있어요. 중국 공산당. 이게 깜짝 놀랐는데, 연대를 측정하니까 무려 2억 7천만 년이나 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또, 저기 뭐야, 삼국시대죠? 그 삼국시대 유명한 제갈공명, 제갈량이 한 마전가에도 중국의 미래를 예언을 했는데 중국이 멸망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거기도 나와 있고요. 또 중요한 추베도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등을 떠민다 이런 이야기인데, 육식갑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60가지가 있는데, 이 추베도에도 역시 중국이 멸망하는 것,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원래 이 추베도는, 수나라에서 당나라 초기인 원천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풍수지리학자인데, 천문역법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죠. 이 원천강, 그리고 이순풍도 역시 학자이자 천문역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당태종인 이세민이가 그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두 아주 유능한 사람이니까, 천문역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풍수지리학자를 불러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서 적어놔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순풍이하고 원천강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여황제가 나타난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당태종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금서로 지정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그 무측천이 나타나서 여자 황제가 되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예언을 했는데, 여기도 중국이 멸망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연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철판도라는 게 있습니다. 철판도. 철판도에도 보면, 여기 보면 백우무조, 아당사 재산저변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백우무주라는 것은 흰색의 깃털을 가진 백우. 이게 이제 우리가 새털이죠. 모조. 모라는 것은 여기 털무자예요. 털, 모. 백우, 모조. 새가. 흰색의 깃털을 가진 새가. 아당사 재산저변. 절벽을 날아가다 부딪혀서 죽는다는데, 이게 이제 한자로 쓰면 이게 이제 기두자고,
이 아래 흰 백자를 쓰면 이게 습자가 됩니다. 습금평 시진핑이죠. 시진핑이가 그러니까 새가 다섯 마리가 있는데 네 마리 검은새는 먼저 날아가고 마지막 흰새가 절벽에서 이제 날아가다 부딪혀서 피를 토하면서 그것도 붉은 피를 토하면서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붉은 피, 붉은새.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시진핑은 뱀띠입니다. 이게 붉은색을 나타내요. 붉은색. 붉은색. 붉은색이고, 시진핑이가 태어난 날이 정화, 화의 날에 태어났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명나라 때 유배곤 선생이, 유배곤은 또이 천문학법, 또 풍수, 이런 데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임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능통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소병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언서에도 중국이 멸망한다 이런 것을 예언한 게 있는데, 일단 그 예언서를 보면 공통적인 것은 이제 중국의 기운이 끝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언제 끝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시진핑의 사주를 보면 시진핑은 계사년생입니다. 계사. 이 산은 좀 전에 피를 말씀드렸죠. 뱀띠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5월에 태어났어요. 무오월. 그리고 정유 일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을 오후 미시쯤에 태어나지 않았나. 미시라고 하면 정유일지니까 정미시가 됩니다. 자, 사주를 공부하신 분은 좀 알겠지만, 시진핑은 이 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어요. 화. 이것도 화, 사오미, 화, 무게, 화. 여기 하나에 재성이 있습니다. 편재가 있는데, 이렇게 재가 하나밖에 없고, 화기가 강할 때는, 이것을 이제 군비쟁재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특별격 사주로도 볼 수는 있는데, 시가 완전히 정확하진 않아서 특별격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일단 시간을 뺀다 하더라도 이 편재, 재물인데 이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중국 경제라는 것이죠. 왜 재물, 돈, 이런 게다 중국 경제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독재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모든 게 1인 집중으로 지금 권력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경제, 이 유금이 모두 둘러싸여 있어서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 경제를 살리려고 하더라도 화다 금융이라고 해서 그냥 녹아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지금 녹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벌써 5년 전에 뭐 중국 경기 그때 한참 좋을 때 저는 뭐 말씀드렸어요. 중국이 망한다. 왜 화해 기운 시대에 이런 부분 중국의 시진핑 독재 그리고 그때 이후에 시진핑이가 정권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망국의 길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역사적인 사실을 들면서 아편 전쟁과 또 명나라 그 숭정제가 목을 매달아서 자살한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결국은 중국 경제가 녹아날 수밖에 없고, 이걸 바로 이제 사주에서는 군비쟁제, 군겁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다, 이제. 시진핑이 잘못된 거죠, 원래는. 시진핑을 뽑으면 안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예언서, 아까 철판도에 나와 있잖아요. 배구모주가 아당사 재산저변이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날아가다 흰새가 피를 토하면서 죽는다. 그런 사주의 기운하고 똑같아. 붉은색 피를 토하고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진핑은 이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텼느냐? 이제 부인이 펑리위안이에요. 펑리위안. 이 펑리위안은 사주가 어떤지 제가 봤더니 이분은 이민생이더라고요. 62년 이민생이고, 신의 월, 겨울생입니다. 신의 월에 태어난 날이 임술일날이에요. 임술. 물론 시간은 모르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축시지 않을까, 신축시. 그래서 축시를 보겠습니다. 축시가 되면 신축시가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사주를 모르시는 분은 그냥 들으세요. 뭐 사주를 아시는 분은 제가 설명하는 것을 이렇구나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만, 사주를 모른다 하셔도 충분히 알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시진핑은 화기가 엄청나게 강한 사주예요. 화가 많은데 이 펑리위안은 다행히 수수수 금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수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진핑의 화기를 수가 채워줘서 음양의 조화가 잘 돼서 부인을 잘 만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행히. 그런데다가 이 정화와 임수는 정임 한목이 되죠. 그래서 궁합적으로도 봤을 때 정임 한목이 되고 또 신유술, 유술이기 때문에 같은 기운으로 볼수 있어요. 방합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 유술이라는 것은 해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술을 해잖아요. 방합이 되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는 뭔가 어떤 계기가 마련해서 또 깨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부인덕을 해서 이 강력한 더운 화기가 이 수로 갖다 눌러줬는데 기운이라는 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펑리위안에 대운의 흐름이 변하는데 대운이 이제 64세부터 사자 단위로 바뀌더라고요. 64대운에 갑진대운으로 흘러갑니다. 갑진대운인데 지금까지는 을사대운이었어요. 갑진대운이었는데 이게 옵니다. 그러면 이 배우자 자리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편간을 깔고 있죠. 임술 편간을 깔고 있는데 신랑이 권력자란 얘기예요. 부인 입장에서는 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펑리위안도 상당히 지금 걸룩격이고 여기도 걸룩격이에요. 격을 따지면 걸룩격인데 펑리위안도 굉장히 센 사주죠. 임술 백고대살에 걸룩격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성도 강하고 사주로 보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분도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축에도 칼이 있고 술에도 칼이 있고 양쪽에 칼을 달고 있어요. 신금 날카롭고 예리한.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군의 인사를 이 펑리위안이 좌지우지한다. 시진핑은 펑리위안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주는 오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뭐 전에 잠깐 본 적은 있는데 잘 기억을 못했는데 저는 중국을 다음에 이끌어갈 여자, 측천부가 나타나듯이,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가 좌지우지했듯이, 결국은 펑리위안이 이 사주만 보더라도 큰 꿈을 갖고 있고, 이 신랑과는 진술충 64대운, 이제 내년부터 64세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신랑과는 권력을 이제는 자기가 쟁취하려고 신랑과는 진술충살로 해서, 이제는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축진 또 시간이 축시라고 하면 축진 팥살이 되죠. 그래서 점점점 권력의 힘이 펑리위안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의 기운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또 풍수 구운 시대는 리케라고 했죠. 그 주역의 개상으로 그 리라는 것은 여성을 나타내는데 여성의 힘이 강해지는데 속은 비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펑리위안의 기운이 시진핑을 충분히 누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임수가 이 촛불을 끌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만만치 않고 양쪽 다 만만치 않아요. 1대1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하지만 둘이 붙었다 하면 이쪽이 더 이길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는 시진핑보다는 펑리위안의 기세가 더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운이 서서히 펑리위안 쪽으로 가고 64대운 갑진대운에 이게 또 백호대살이 들어오는데 일단 신랑하고는 관계는 이제 거의 깨지는 그런 관계로 간다. 그러면 시진핑은 어떻게 되느냐? 25년 을사년 화기가 강해지죠. 26년 병우년 온통 불바다가 되죠. 27년 정미년, 또 정미시라고 하면
모든 게 불바다입니다. 그래서 25, 26, 27 그러면 중국 경제는 더 녹아나겠죠. 그리고 그동안 이 펑리위안의 관계가 좋았던 부분이 펑리위안이 이제 뭔가 자기의 욕심을 차리게 되고 신랑하고 사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기운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기운이 이쪽으로 쏠릴 수도 있는 그런 기운으로 갑니다. 왜? 중국에 지금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후계자를 따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또 과거에 중국으로 보면 여황제가 있었고 또 여성들이 날뛰었을 때 중국은 거의 망국의 길로 갔습니다. 여자들이 날뛰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운을 모든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런 사건,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또 예언서를 놓고 볼 때 또 실제로 현재 펑리위안과 시진핑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또 시진핑의 사주를 놓고 볼 때 그런데 지금 2027년 정미년인데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대만 침공은 뭐예요? 전쟁이잖아. 전쟁은 불의 기운이죠. 화, 전쟁, 참화, 화력 뭐 이게 다 전쟁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면 시진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화가 많아서 타려고 하는데 부인하고 관계는 이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처럼 부인의 힘을 받아갖고 자기의 기운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전쟁을 일으켜. 그런데 운은 어떻게 갑니까? 사오민연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진핑은 타죽겠죠? 그리고 중국 경제도 다 타버리겠죠? 그런데다 지금 전기차, 중국 태양광, 반도체 조금 잘 되는 듯 싶었지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왜? 시진핑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타 죽어요. 전기차 욕심 부리고 태양광 욕심 부리고 반도체 욕심 부리면 타 죽습니다. 그리고 대만을 노력하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타 죽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을 길어야 한 4년 내지 5년 못 간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그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시진핑이 물론 펑리위안으로 바뀌면 약간 또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진핑 자체의 기운은 이렇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시진핑의 기운이 거의 꺾여가는데 여기서 불장난을 또 한다? 그러면 완전히 산화되고 타 죽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